등 한국의 맛에 고향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고향의 맛 유촌. 네, 조금 아까 타운 돋보기에 그 여러분 보셨겠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 미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소위 의료보험 문제인데, 세계에서 아마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이 수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똑같은 병이라도 한국이 만 원이면 여기는 10만 원. 뭐 크게 봐서는 10만 원. 뭐 혹은 그보다 더 적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을 받으면 뭐 한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죠. 그런데 한국서는 글쎄 뭐 한 50만 원 내지 한 60만 원. 네. 근데 여기는 만불이 넘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위 말하자면 나이가 65세 넘어서 메디칼 메디케어에 자격이 계신 이제 나이 드신 그 어른들이 잘 그 운영을 몰라가지고 그 나중에 그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름으로 인해서 안 가도 될 치료하지 않아도 될 뭐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 쌀을 준다더라 거기 가면 무슨 뭐 김밥을 준다더라 거기 가면 고추장을 준다더라 그리고 차로 모셔간다더라 하니까 별로 가시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가가지고 그거 또 치료받고 그리고 뭐 선물 얻어오고 뭐 이게 유행처럼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1500불로 아주 제한을 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닭 잡아먹기죠. 제살 깎아먹기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 나 공짜로 약 얻으니까 처방 나오는 양 당신 필요하면 내가 좀 더 타다가 당신 주마 그러고 이제 인심도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소위 불법이나 정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여긴 뭐 용서가 없습니다. 네, 우선은 가만히 모르는 척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저 구석까지 다 알고 있는 게 미국의 정책이요, 미국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런 거는 좀 더 우리가 알고 그것을 혜택을 누려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이해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조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그 주지사 소환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주지사 소환 선거를 즈음해서 우리가 미국의 선거를 참여한다는 게 어떤 뜻이 있고 선거라는 게 뭐가 있으며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족학교 프로그램 디렉터이신 윤대중 씨를 모시고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MIS시죠? 예. 네. 맞습니다. 뭐 여섯 번에 제가 말씀도 또 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시민권 타는 날 좀 붓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젊은 분들 아주 자원봉사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분들 그 나와서 하는데 뭐 큰 돈 못 받죠? 다 이제 자원봉사 하는 그렇죠? 거고, 예, 네. 저희가 이제 맛있는 피자나 이제 끝나면 같이 나눠 먹는 식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지사 한번 선거했으면 이제 임기 동안 뭐 그냥 놔두면 될 텐데 뭐 소환 선거라는 게 무엇이냐? 그 소환일 무엇이고 또 왜 또 선거를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예. 의문을 가지신 분이 많거든요. 좀 설명을 예.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많은 그런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소환 선거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 노스 다코타 주 이후로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두 번째가 되는군요. 소환을 가지고 이제 선거를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근데 기본적인 거는 이제 소환이라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이제 이해하는데 그렇죠.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네. 계시는데 일단은 소환하면 일단은 현재의 주지사로 일하시는 분을 이제 갈아치우는 거죠. 갈아치우고 새로운 사람을 당신 잘못했으니까 일을 잘못했으니까 네. 이제 갈아치우고. 새로운 사람을 이제 뽑는 이제 선거가 소환 선거인데, 그래서 이번에 그 투표장에 이제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편 투표로 이제 견본 투표 용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현재 주지사로 있는 그레이스 데이비스를 소환할까요? 그래서 소환하자.
갈아치우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스 찬성표를 찍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도 임기까지 일단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주지사니까 임기까지 일을 다 하도록 놔두자 소환하지 말자 그런 분들은 이제 반대 노하셔서 이제 반대표에 이제 표를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환에 반대했는데 임기까지 일을 다 하도록 이제 놔두자고 소환에 반대했는데 그럼 두 번째 질문인 새로운 주지사를 뽑는 후보자에도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그렇죠? 네. 소환에 반대를 하셔도 두 번째 질문인 이제 새로운 주지사 뽑는 그 질문에 투표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소환에 반대였는데 왜 또 새로운 주지사를 뽑는데 투표를 하냐. 네,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죠? 논리적으로는 말이 좀 이상한데, 네. 근데 하여튼 유권자분들은 소환에 반대하셔도 새로운 유권자, 새로운 주지사 후보를 뽑는데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예. 우선 소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자기 입장을 정해야 될 거고. 예, 그렇죠. 그하고 그하고 별도로 후보들에 대한 그 자기가 검증도 좀 관심을 가지고 예, 예, 예. 연설도 듣는다든지 예, 예. 뭐 이력도 좀 본다든지 예, 예. 해가지고 하나를 좀 정해놓는 그 순서도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중요하죠.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환에 반대하는 그 표수가 과반수 이상 되면 전체 유권 투표자의 50%의 한 표가 더 많으면 과반수가 이상이 되면은 그 새로운 주지사를 뽑는 문제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건데 근데 찬성, 소환하자는 표가 과반수 이상 되면 이제 두 번째 그 새로운 주지사를 누굴 뽑느냐에 따라서 제일 많이 표를 이제 받은 후보자가 이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환에 소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지사를 아웃시킬 것이냐 그대로 할 것이냐 하는 그 자체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렇죠. 근데 예.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은 예. 된다는 가정 하에 후보들이 나와서 연설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는군요. 예. 그런데 만약에 소환 선거 그러니까 이제 찬반 투표에서 반대 투표가 많을 경우에는 예.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예. 예.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예. 예. 그건 뭐 무효가 되는 의미가 예. 없군요. 그렇죠. 아무리 뭐 어떤 후보자가 특정 후보자가 아무리 이제 90% 이상을 투표를 받아도 일단 소환 찬반에 이제 소환을 반대하는 표가 과반수 이상 되면은 네.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의미가 네. 없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무슨 죽은 죄를 그 양반이 그렇게 지어서 역사상 두 번째로 그런 이런 일이 됐습니까? 아무튼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니까 예. 또 그렇고 그러면은 지금 그 소환 선거가 이제 가부가 결정 아직 안 났지만은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후보들이 지금 나와서 이제 연설도 하고 그러는데 예, 예. 이제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데 예. 거기에는 현재 지사는 참여 못합니까 후보로? 예, 그 후보자로는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주지사로 있는 그레이브 데이비스가 자기도 자기 이름을 후보자에 넣어달라 해가지고 이제 법정에 이제 수까지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기각됐죠.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이제 그래서 지금 현 주지사 그 데이비스 주지사는 후보자로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 여론이 많을까 찬성 여론이 많을까 그건 아무도 지금 그렇죠,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니까 뚜껑을 열어봐야죠. 뚜껑을 열어봐야 예, 하는데 10월 7일 날 봐야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좀 농담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저 예.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이 예. 그 반대표가 많으면 좀 머쓱해지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괜히 돈 쓰고 그렇죠? 에너지 투자하고 다 자기가 했는데 그러나 또 이런 이민은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A, B, C, D, E, F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많아가지고 이제 없던 걸로 됐지만은 그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투표한 게 유권자 수가 상당히 많았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자기의 그렇죠. 자기가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그 의미도 있겠군요. 계산을 다 하고 이제 참여하는 거겠죠. 네. 며칠 날이 되겠습니까? 이제 10월 7일이니까 앞으로 한 2주가 좀 안 남았네요. 네. 또 이번에 이제 선거 일시 관련돼서도 이제 법정에서 이제 연기했다 말았다 해서 최종적으로 이번 월요일 날 연방 항소법원에서 10월 7일로 하기로 이제 결정이 딱 났거든요. 10월 7일 날이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 날. 근데 그건 공휴일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투표하기가 참 힘들 텐데. 예, 매주 화요일. 네. 보통 11월 둘째 주, 첫째 주 화요일 아니면 이번엔 특별하게 이제 선거 날짜가 정해졌는데 거의 선거 날은 화요일 날이에요. 예. 공무원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안 맞을 경우에 예. 안 맞을 경우에 무슨 특별 무슨 선거를 위한 무슨 혜택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선거 날 직장도 가시고 학교도 가시고 또 무슨 일이 생기셔서 투표에 못 참여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예. 분들 위해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제 우편 투표 방식이라고 예. 우리 말로는 이제 부재자 투표라고 하죠. 그래서 몸이 거죠? 불편하시거나 이제 몸이 좀 지체 부자유 분들이 이제 그걸 하시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아무 분이나 유권자분 아무 분이나 상관없이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영구 우편 투표 신청이라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그 지체 부자유 분들만 그런 것들은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모든 유권자분들이 영구적으로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그 신청을 하면은 앞으로 매년 선거 때마다 그 신청하지 않고도 그 자동적으로 선거 사무실에서 이제 선거 관련된 투표 자료를 집으로 다 발송을 하하. 하고 집에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이제 예. 우편 투표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되게 편하죠. 네. 그래서 이제 받은 용지를 가지고 투표해 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면은 그게 이제 투표로서 이제 그게 인정이 되는 건데 예. 그 우편 투표 신청 마감이 다음 주 화요일 날이에요. 30일 날. 네. 보통 선거일로부터 한 일주일 전이 마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민주학교에서도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마감을 좀 앞두고 네. 좀 많은 분들이 유권자분들이 이제 우편 투표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근데 좀 홍보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신청서를 이제 받아서 거기다 예. 이제 자기 써놓을 거 써놓고 예예. 그다음에 이제 우편으로 보냅니까?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권자 네. 등록을 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LA 카운티에서 이런 그 샘플 오피셜 샘플 발럿이라고 하는 견본 투표 용지를 받으시고 네. 또 유권자 등록하실 때 우리말로 자료를 받아보시기 원하신다고 하신 분들 표기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말로도 이제 받아보시는데 맨 뒷면에 네. 이제 그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하. 주소 이름 그다음에 네. 생년월일 전화번호 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보내시면 되는데 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저 민주학교에서 이제 카운티로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일하는 관계 속에서 그 용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그 용지를 저희 민주학교에 이제 구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민주학교 오시면은 네. 이거 말고 다른 특별한 용지가 있는데 네. 저희가 바로 간단하게 이제 그분의 이제 성함하고 주소하고 네. 생년월일하고 이제 사인만 하시면 저희가 네. 다 모아다가 이제 카운티로 발송을 하거든요. 어허. 민주학교 오셔서 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전화하시면 저희가 이제 발송도 해드리고 네. 간단한 양식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 이제 뭐, 이제 핑계가 없게 됐습니다. 예, 그쵸. 네, 아, 난 바빠서 직장 때문에 뭐 어쩌고, 난 뭐 지체 부자니까 도대체 뭐 차도 없고 그래서 움직일 수. 네, 이건 이제 핑계가 안 되고. 그러려면 이번에 그 한국 그 이제 민족학교 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여러분 뭐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데 이왕이면 이번에 아주 파격적으로 우리 유권자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의 유권자 중에서 거의 90%가 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이건 뭐 획기적인 그렇죠.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지금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에 한인 유권자 수가 한 15,000명 이상 되거든요. 한인 네. 코리아타운만. 네. LAC는 한 2, 3만 명 되죠. 네. 이제 LAC에 이제 한인타운이 포함된 시 지역이 10지구하고 4지구잖아요. 네. 근데 올해 5월 달에 시선거 해가지고 이제 10지구 시의원에 이제 마틴 러드우드 씨가 당선됐는데 그분이 시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받은 표가 한 만 표 좀 넘어요. 그러니까 한인분들이 힘을 모아서 투표에 말씀하신 대로 90% 이상만 참여하면은 우리 커뮤니티를 대변할 수 있는 시의원을 당선시키고도 남을 투표 보링 블락이라 그러는데 투표에 이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힘이 있으면 LAC 우리 자치 지역 정부 시에 네. 대해서 뭐 아파트 문제, 뭐 하수구 문제, 전기 네. 수도 문제 관련돼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 커뮤니티를 대변한 CEO한테 전화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 문제들을 고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한인분들이 유권자분들은 많이 있는데 투표하시는 분이 적으면은 저희가 아무리 시의원이라든가 시라든가 카운티에 그런 걸 요구를 해도 네. 솔직히 시 정치인들이 네. 아무리 이제 지역구를 대변한다 그래도 솔직히 네. 표랑 돈이랑 다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겠죠.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자기를 많이 찍어주는 커뮤니티에 남들이 더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현실적인 건데 근데 많은 한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투표한다는 것들이 이제 시의원들이 알게 되면은 저희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만큼 힘이 되고 남도 내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나의 그 내 지역구에 또 우리 가정에 그만큼 더 이익이 돌아오는 거고 우리의 어떤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예. 그거 참 아주 여러분 들으셨죠? 네, 이거 아주 참 신바람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5,000이라는 이 숫자가 한꺼번에 똘똘 뭉쳐가지고 시의원 하나 한 분 우리가 한국계 그러니까 한국 예, 2세라든지 1세라든지 거죠. 하나 이렇게 투표를 여기다 왕창 하면은 예. 시의원 하나 당첨시키는 거는 그럼요. 뭐 쉽죠. 쉽죠. 예, 쉬운데 이제 네. 그걸 이제 어떻게 근데 한인분들이 주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70% 이상이 이제 1세 분들이시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 정규 교육을 안 받으셔가지고 어떤 선거 방법이라든지 미국의 선거 제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미국의 행정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시정부가 운영되고 네. 또 주정부가 운영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한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민자분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는 게 투표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살고 있는 시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여러분의 한 표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하는 그런 교육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여러분 저 소독제를 이렇게 반으로 딱 찢습니다. 뜯어가지고 그 한 개를 이렇게 부러뜨리면 딱 부러지죠. 그냥 보통 그 성인들은 이렇게 한 손으로도 이렇게 누르면 빡 부러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10개를 5개 정도도 안 부러질 것 같아요. 예. 한 6개, 7개면 이건 뭐 아무리 장사라도 안 부러집니다.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뭉치면은 그만큼 힘이 강해진다 이런 얘기인데 그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이런 가까운 누구나 아는 진리 그 젓가락을 부러뜨린다는 그거를 말입니다.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우리 좀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단결해서, 시민으로서 예. 단결하면은 우리가 찾아먹을 수 있는 그 권리라든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특히 이제 주지사 소환 선거 말고도 네. 주민 발의안 54라고 하는 아주 반이민자적이고 반소수민적 네. 적인 네. 그런 발의안 요번에 상정됐거든요. 네. 그래서 54에 대해서 찬반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네. 캘리포니아 이제 주정부라든지 지방 정부에서 또 소수민족 이민자라든가 소수민족 관련된 어떤 민족 인종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수집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저에게 이제 악 영향을 미치냐면은 가령 저희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 갓 이민 오신 분들 교육 관련돼서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갓 이민 온 자녀분들, 부모님의 자녀분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나쁜 길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중퇴한다든지 그런 문제들도 생기잖아요. 예.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새롭게 이민 온 학생들을 위해서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만들려고 할 때도 그런 한인 이민자들이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 하는 어떤 공립학교 다니는 그런 수라든가 자료들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주민 발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은 그런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안 해도 되니까 그 정부에서 절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군요. 또 이제 주립대학교에서 보통 요즘 이제 한인 100년 100주년 이민사라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알자 네. 또 소수민족 관련된 학 그런 그 학부를 만들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코리안 아메리칸 스타디라든지 뭐 에이시안 아메리칸 스타디라든지 그런 학과 부설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만들려고 그래도 우리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학과를 대학교에서 이제 만들려고 하려고 그래도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한인 학생들이 뭐 흑인 학생 수가 뭐 라틴어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이제 안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떤 고용 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 그래도 말씀드리면은 2000년 한 해 동안만 해도 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 그 12,000건의 이제 고용 차별된 그런 그 문제들이 이제 리포트가 그 고발이 됐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정부라든지 어떤 그 지방 정부에서 어떤 고용과 관련된 하청과 관련된 그런 차별에 있어서도 그런 차별이 일어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차별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안 하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차별이 있어도 하청을 이제
백인한테만 주고 소수민족들한테 주지 않는 그런 차별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요구하려고 해도 자료가 이제 없게 되니까 저희들에게 많은 이제 불이익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예, 그렇죠. 네, 중요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투표에 찬반 투표에 이게 다들 이제 예. 참가를 안 하면은 예. 결국 우리 팔목에 그렇죠. 세구랑차는 예.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그 주민 발의 54. 주민 발의 54. 이거 저희 민주화께서 이제 반대 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이번 주지사 선거에 우편 투표를 신청하면은 예, 다 이것도 우편으로 예.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요. 그래서 이제 투표 용지에 이제 주지사 소환 찬반 그다음에 새로운 주지사 뽑는 문제, 그다음에 주민 발의안 53, 54개 네 가지 사안을 가지고 유권자분들이 이제 투표를 이제 네. 하시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건 꼭 해야겠습니다. 꼭 해야겠죠. 네. 지금 뭐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남이 욕심이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 동포들이 계속 오고 지금도 시민권을 못하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은 한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민족의 미국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뭐 간단합니다. 뭐 안 가셔도 되고 모르셔도 됩니다. 민주학교 한번 슬쩍 놀러 가셔서 자세히 이렇게 해서 등록하시면은 집에서 앉아서 투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마다하면은 그건 좀 부끄러운 일이죠. 네, 오늘 말씀 대단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자,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린 차를 언제 사지? 아빠, 엄마 면허증. 그래, 잘.